나 아빠 학교도 가서 아빠 한 것도 보고 여기 와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환경도 좋고 한데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니까 좀 반성이 됐고 딱 그 얘기 하잖아. 좀 시간이 나오면 나가서 스윙 돌리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화철이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면은 너도 모르게 정상에 서 있을 거야. 할 수 있지. 좋은 가정 만들자고. 네. 오케이? 네. 파이팅. 아, 진짜. 결석이 있었어. 엄마 들었다. 응? 내가 받을래. 어, 내가 받아. 엄마 오늘 아빠 학교 갔거든? 엄마 진짜 깜짝 놀랐어. 이 가나다로 이렇게 좋은 순이거든, 가부터. 올가야, 올가 거의. 바로 오베된 분이었어. 아빠가 이거 가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어? 어. 아 진짜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함으로 떠나서 나쁜 사람. 아 왜? 이건 어쩔 수 없어. 가가 뭔 뜻인데? 가가 뭔 뜻인데? 수미 양가 중에 제일. 진짜? 빵점 받아도 가야. 진짜 아빠한테. 어떡해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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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망이다. 진짜 그렇게 진지한 척 하고 나 공부해야겠다 말 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딱 드러내네. 아빠는 그때 당신을 진짜로 운동에만 신경 썼다고 말을 했죠. 진짜 또 말 바꾸네.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다면 또 말이 바뀌어. 가나 다 중에서 가가 그 잘한 거. 야 아빠 야 봐봐 가가 그냥 거의 가잖아. 아 되게 여태까지 너무 좋았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다 불러. 아니 난 공부 안 할래 사실. 아빠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한 폼 다 잡고 얘기했던 거 그거 진짜 배신감 느껴진다. 내가 얼마나 눈물까지 나오면서 들었나. 마이너스 딱 오늘 감당. 마이너스요. 할머니 계산해 주세요. 그래 뭐 성적이 서운했겠지만 그래도 아빠의 어린 시절 들으면서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.